빨리 따라오세요. 누구 집이죠? 우들 집입니다. 아이, 복장 바꿔요.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그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거는 노딱이지. 가릴 때 다 가렸구만. 왜 노딱이야? 가릴 때 가린 게 문제라고. 야, 유튜브 애들은 다 벗고 있는 것보다 가릴 때 가린 거를 더 싫어하는 애들이라니까? 중증 변태 새끼들이야, 애들.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건 그렇지. 어? 살짝 그냥 집이니까 편하게 반스만 입고 있을게요. 눈이 맛이 갔는데? 넌 그냥 지금 괴물 같아. 에이, 야, 이거 한국 평균 남자 상위 이런 50%의 얼굴이야 이게. 상위 50%? 그래. 자, 김딸이 태어나기 전 썰을 좀 풀어보고자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왜 병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느냐. 이제 김딸 낳기 전에 만삭이었을 때? 만삭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단 상황 설명을 하자면은 김딸 같은 경우는 이제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어땠던 아기죠? 여가라고 하죠. 여가. 아... 여가라고 거꾸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머리가 땅바닥 쪽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 아, 그딴 이렇게 생각되겠다. 지금 고양이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맞아. 네, 원래 고양이가 거꾸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똑바로 있는 거지. 그때부터 아마 고집이 센 거를 그렇게 표현했던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제 김딸 같은 경우는 자연 분만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수술로 했어야죠. 맞아. 그래서 무조건 제왕절개를 했었어야 해가지고 날짜를 잡고 그 날이 되기 하루 전에 이제 애기 낳고 나면은 솔직히 이제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은 몇 시? 9시까지인가? 오전까지 아, 그냥 금식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12시까지는 먹어야 된다. 이 전날까지는 무조건 뭐라도 입에 하나라도 쑤셔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설빙을 사왔지. 그렇게 되고 이제 다음날이 돼가지고 이제 김딸을 낳으러 가죠. 설빙 얘기하려고 여기 온 거야? 네. 설빙 PPL이에요? 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썰 있잖아, 자기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동생이 막 양복 양장을 빼입고 왔더라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주접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 이러고 후줄근하고 입고 왔잖아. 아, 후줄근 아니죠. 어떻게 입었더라? 배바지하고 왔어 그래도. 뭐지? 사실 그때 나만 신경 쓰냐고. 넌 기억도 안 나. 나도 너 기억 안 나. 나만 신경 쓰냐고. 걔 나쁜 놈이네. 야, 나쁜 놈아. 나 근데 그게 있었어. 출산하러 가는 거 당연히 같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 나도 맞아. 어, 근데 김한혜님 들어오세요 해서 이제 들어가잖아. 나도 이제 같이 들어가려는데 아, 보호자님은 여기 계시는데 여기 입구 컷당했잖아. 맞아. 어, 나 그래가지고 어, 뭐지?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나요? 이 병원은 안 됐던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나는 곤란했지. 아, 나 이거 당연히 나 보고 싶었거든? 애기가 딱 탄생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 나는 또 신기했던 거, 나 이렇게 일찍 끝날 줄 몰랐어. 아, 애기가 나오는 게? 애기 나오는 게. 야, 그래서 김한혜 딱 들어가고 어, 입구 딱 당하고 그렇구나, 난 못 들어가는구나 하고 딱 앉아있는데 끝났습니다! 어, 예? 20분 걸렸나? 애기 낳는데? 어, 엄청 빨리 걸렸어 진짜.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나만 들어갔었잖아 애기 보라고. 이게 진짜 시체 대기 1분 전 같은 느낌인 거야. 거의 시체였지. 핏기 하나도 없고 입술이 진짜 새하얗고 막 누랬어 피부가. 피부가 노랬어? 응, 하얀 것도 아니고 누랬어. 근데 네가 이제 애기를 딱 처음 낳았잖아. 내 애기 얼굴 보여주잖아. 무슨 기분 들었어? 솔직하게? 아주 살짝 실망했어. 너무 와, 이 쓰레기. 와, 애기한테. 아니, 와. 애가 너무 빨갛고 까맣고 좀 썩은 감자 같은 거야. 이게 우리 애기 맞나? 내가 생각한 애기는 나는 뭐지? 우리 애기 아닌데. 나 맨날 뱃속에 있을 때마다 강동원 나와라, 원빈 나와라 맨날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낳고 보니까 강동에 동동 뜨는 감자야 그냥. 아니, 야 진짜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막 태어난 원숭이 같은 느낌이었어 진짜로. 표현할 길이 그거 외에는 없어. 막 태어난 원숭이였어. 그래서 어찌저찌 안아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 한 번 더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야. 지금 사진 가져와서 봐도 못생겼을걸?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어, 우리 축하해 들어온 거야? 뭐야 이거, 얘네들 뭐야? 그래, 이렇게 친구들도 왔었지? 맞아, 친구들 와가지고 김딸 봤는데 이 새끼들 다 거짓말쟁이 새끼들이야. 어, 애기 너무 예쁘겠다 이러면서 왔는데 얼굴 딱 보자마자 애기 예쁘다. 그리고 예쁘다가 아니라 이제 귀엽다로 바뀌어. 맞아. 어, 애기 너무 귀엽다. 근데 갑자기 왜 여기로 모여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왜? 무서워. 어, 나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쟤 숨은 거야? 피해서 숨었어. 근데 나 환자의 복장이 아니네. 환자의 복장으로 바꿔봐. 어? 너무 환잔데? 그래 누워있어봐. 어, 딱이다 야. 이제 네가 1인실에 딱 도착하고. 아, 근데 침대에 옮기는 것도 일이었잖아. 날 들어가지고 다 같이 들었지. 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 개무거워. 야, 애기가 나가가지고 20kg는 빠져야 되는데 어, 개무거워. 차라리 이 쇼파 5개 정도 한 번에 옮기는 게 나을 정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 정도. 간호사들도 어, 쉽지 않다 이거. 우리가 치던 무게랑 다르다. 그게 좀 민망해서 어, 약간 어이코 하는 게 느껴졌었거든. 어, 잠시만요, 그쪽 좀 잡아주세요. 다급.
원래 아니, 두 명이서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가가지고 이제 우차. 뭐 짐 들어? 짐짝이야? 야 이거 무겁다. 그리고 처음에 거기 이제 갈 때 너는 엘리베이터 타고 왔는데 막 걸어 올라갔잖아. 자, 걸어 올라갈 때 봄을 잡고 이렇게 내려오는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복도를 그냥 이렇게 걷는 임산부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딱 이 느낌인 거야. 제가 뭔 좀비들인 줄 알았어. 저렇게 걷나 저렇게 힘든가 싶었는데 네 걷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걷는 거였어. 걸을 수가 없어. 야, 그 사람들은 마라톤 선수였어. 그래도 나는 빨리 일어났다 했어. 제왕절개랑 자연불만이랑 그 회복 속도가 달라, 그치? 완전 다르네. 그러니까 그거야. 그 치아가 자연스럽게 썩어서 빠지느냐 아니면은 억지로 이거를 발치를 하느냐. 이유가 좀 맞나요? 맞죠. 이거 자연스럽게 빠지면 안 아프잖아. 그치 그치. 근데 아, 이거 발치하면은 그날부터 해가지고 다음날까지 뻔함 그대로 가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거 알아? 이 1인실 이 공간에서 그걸 시작했잖아. 유튜브 시작했잖아. 맞아 맞아. 나 이렇게 누워있는데 노트북 가져와가지고. 근데 나 사실 지금 고백해야 돼? 너가 자꾸 나 걱정했잖아. 혼자 있으니까 심심할까봐. 네. 근데 제발 말 좀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1분 1초조차 쉬지 않고 열심히 말했는데. 그니까 너무 떠드는 거야 진짜. 평상시보다 더 떠드는 거야. 그래 저러고 다녀서 저렇게 정신없게. 난 그것도 힘들었거든 사실. 이제 밥? 밥은 너가 다 먹었잖아. 밥을 이제 네가 간이 없는 것만 먹어야 되잖아. 그때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그 병원밥 말고 병원밥은 왜냐면 네 것만 나오잖아. 네 거 그 콩국물 조금 몇 개 주워 먹는 거야. 배부를 사람도 아니고 너무 배고플 때 이제 혼자 나가가지고 네 잘 때 삼각김밥이랑 아 진짜로? 이런 거 편의점에서 이제 얌얌 먹고 들어오고. 아 내가 못 먹으니까? 잠깐 헐, 그렇게 그건 처음 알았다. 그래서 이제 네 거의 자고 있을 때 구석 가가지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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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거. 큰 결심했네. 당연하지. 네가 좋아하지도 않는 급이었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나 더 나올 생각 있나요? 낳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 더 도전해봐요? 저기요, 도전해봐요? 날 봐요. 날 보고 대답해요. 고양이는 왜 들어가는데? 제가 본체니까요. 그 내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절대 둘째는 갖지 말자였어. 이게 그런 생각이 든대잖아. 첫째를 낳고 첫째가 이제 어느 정도 털이 자라잖아. 털이 자라? 털이가 자라면 이제 한 7, 8살쯤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새끼가 이 새끼 지금 그런 이게, 생각 하나 봐요? 이게 조금 이제 징그러운 거지 슬슬. 징그러운 거. 옛날처럼 조그맣고 귀여운 우리 아기를 다시 보고 싶은데 아기 냄새 나는 그 조그만 아기를 다시 보고 싶을 때 이제 둘째 생각이 간절하게 난다고 하더라고. 살짝 요즘 애기 냄새가 맡고 싶긴 해. 그치. 야 그거 너무 귀엽지 않니? 이거 한 파란 쪽에 쏙 들어오는 거. 쏙쏙쏙 빵을 쏙쏙쏙 아장아장 무지개. 1인실 그 맞아. 1인실에 있을 때는 내가 그때 첫날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너 잠을 어디 잤어? 쇼파가 있었나 본데? 1인실은 이 침대 밑에 이제 엄청 큰 침대가 하나 더 있어. 쇼파도 있지 않았나 거기에? 맞아 쇼파도 있었어. 쇼파도 좀 되게 긴 거 푹신푹신한 거였어. 쇼파가 개편했어. 침대보다 쇼파? 훨씬 편했어. 그래, 쇼파에 잤어? 근데 2인실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 이제 침대가 있는데 알지? 병원 간이 침대. 딱딱한 그 거. 발도 다 안 들어오는. 나 그 2인실에서 잘 때 그 침대에서 자는 거는 너 찍어놨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때부터 내 허리에 만성 질환이 생겼었어. 아 애가 새우등처럼 새우등 해가지고 새우등 자세로 하고 있는 거야. 꼬부라져가지고 침대 그 다리도 거기 뭐야 쭉 뻗으면 발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딱 이러고 잤어 이러고. 이제 내가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흔히 말해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조소기업이라고 하죠. 가족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던. 근데 진짜 이게 말이 가족 같은이 아니고 진짜 가족들이 운영하던 회사에 내가 다녔어. 근데 마지막 날에 너 불렀던 거 알아? 기억나? 아 맞다 맞다. 그때가 아마 황금 연휴 플러스 여름 휴가까지 겹쳐서 사용한 아, 그때란 맞아, 말이야. 맞아, 그래서 맞아. 그게 황금 연휴가 아마 일주일이었나? 그치 그치. 그렇게 있었을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3일 휴가까지 써서 11일 시기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 회사에서 나름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야. 회사 외부적인 일은 이제 영업부가 다 하고 내부적인 일은 나 혼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관리가 빠져버린 거야. 거기서 이제 내가 없으니까 돌아가질 않는 거야 일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불렀어. 휴가인데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햄버거 사주더라고. 햄버거? 야 맛있는 거 사줬다. 어디 거야? 어디 건지가 중요해. 맥도날드. 맛있는 거 사줬네. 너 가만히 좀 있어줄래? 이제 이렇게 될 거야 김다리. 악당 포부지 맛발 퇴퇴퇴 해. 이제 이런 거 들고 곱하기 92인 거지? 응. 됐어요. 뭐 이 정도만 합시다. 가족 사진 마무리. 자 하나 둘 셋.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기만 해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어.